그만하고 가시라고요 좀. 아직 희망 있다니까 그러네. 네 아버지가 옆집 최재학 사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니까. 그래서 아버지가 최재학 사장 찾아가서 허리 굽힌대요? 어제 아버지 못 봤어요? 죽었다 깨라도 꿈쩍할 사람 아니란 거 몰라요? 아, 네 아버지가 꿈쩍 안 하면 엄마가 찾아가면 되지. 아, 좀 제발 다 끝났다는데 왜 이러세요, 진짜. 그럼 포기할 거야?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주저앉아. 야, 그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와. 어? 들어와서 엄마랑 힘을 합치자고. 그래야 불순물을 걸러내든 순금을 건지든 할 거 아니야. 어? 나 법원 가야 돼요. 변호사님. 야, 아, 변호사님. 야. 이거 김혜립 씨 건 남편한테 이용 소송할 겁니다. 재산 분할 청구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주소지, 부동산 등기 확인하세요. 이 건은 우리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인데요, 변호사님. 재산 이전한 흔적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. 근데 그게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을까요? 지금 나 가르쳐요? 그게 아니고요. 네가 변호사야?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말끝마다 코를 달어? 네가 뭔데? 박전승 변호사가 누구예요? 네? 아, 제가 변호사 박전승입니다. 소문이 맞는 것 같네요. 소문이? 못된 변호사를 찾았더니 다들 여길 가르쳐주더라고요. 아니, 못된 변호사라니? 얼굴 보니까 내가 잘 찾아온 것 같네요. 아, 이거 보세요. 못된 변호사라니?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제가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 지금 재판이 있어서요. 저희 사무장하고 상담하시죠. 그럼. 나 이런 취급 받을 사람 아닌데. 내가 얼마짜리 소송을 들고 왔을 줄 알고 사무장 딸 갖다 붙여요? 아시다시피 제가 못된 변호사라서요. 제가 필요하시면 제 룰에 따라주십시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임치우 사무장. 네. 우리 박 변호사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. 아, 네. 일단 맡기면 후회는 안 할 거라는 말씀도 꼭 전하도록 해요. 네.